아무래도 두 분 다 노래를 또 그렇죠.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심정을 노래로 한다면 노래로 표현해 볼까요? 이게 나 최악으로 나와도 죽는 거 아니죠? 아유, 네. 그리고 와이프한테 그냥 사랑해, 난 널 사랑해. 과연 이 다음 아들 칼 색깔입니다. 기대하셨던 매우 위험을 의미를 하는 레드카드입니다. 이분은 검사 결과 이 갱년기에 대한 집중 관리가 아주 시급한 상태입니다. 그 누구도 건강에 대해서는 맞아요. 자신할 수 없습니다. 자, 박정호 씨. 아, 자신 안 해요. 자신도 없고요. 네. 그냥 판결만 내려주세요. 과연 매우 위험을 떠는 레드카드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. 자, 레드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? 자, 이제 자 마지막 관문이에요. 달걀 여제 하춘하 씨 매년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. 22살에 이른 장가를 가서 지금 이미 자녀들이 커요. 그리고 자, 정말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나갑니다. 박종호 씨. 달걀 여제 하춘하 씨는 나는 아닐 것이다. 하지만 건강은 자신할 수 없다. 하나, 둘, 셋!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. 조심하는 거지. 그래서 늘 겸손해야죠. 하나, 둘, 셋! 다시 성악가 박종호 씨한테 가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있을까요? 반전이 있을까요? 아, 과연 하나, 둘, 셋! 반전은 없었어요. 네. 아, 근데 누구하고 해도 제가 꼴등인 건 알고 있어요. 저랑 붙었으면 또 알지 몰라요. 어떻게 될지. 일원. 아직 양은 안 나왔습니다. 네. 과연 하춘하 씨의 칼 색깔은 뭘까요? 하춘하 씨, 칼 색깔. 공개해주세요. 양호냐, 쥐냐, 위험이냐, 매우 위험이냐. 내가 득하지 않네. 과연. 자, 양호가 나올까요? 카드 색깔은? 결과는? 양호. 양호 나왔어. 양호. 양호. 볼까요? 양호, 양호, 양호. 양호!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린 카드를 받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양호가 떴어요. 한국 여성의 그 평균 폐경 연령보다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갱년기 증상 척도 점수에서도 느끼는 게 별로 없으시고 특히 콜레스테롤도 다 정상이시더라고요. 딱 한 가지. 딱 한 가지. 예, 허리뼈는 네. 오히려 튼튼하시고 네. 이 골반 쪽 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T스코어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.5쯤 됩니다. 그러니까 약한 골 감소증은 이미 조금 있으신 거고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걸 좀 섭취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지금 탈출하시면서 기분을 노래 한 소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좋아! 탈출! 탈출! 박종호 씨가 이제 매우 위험을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나오셨습니다. 예. 체지방 지수가 40.9인 이 고도 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내장 비만이 굉장히 심한데 복강 내뿐만이 아니라 골반 내에도 이 지방 조직이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는 방광이 가운데로 눌려져 있는 소견을 보일 정도입니다. 이러한 상태는 만성 성인 질환의 집합체인 대사증후군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. 이 대사증후군은 이 비뇨기과 영역에서도 남성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, 전립선 암, 각종 배뇨장애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실제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몇 가지 남성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. 따라서 바로 저기 생활습관 교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. 이 수면이 남성 갱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남성 호르몬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중점적으로 적절한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. 규정 운동하시고 식사량 조절하셔서 식사량이 안 줄어. 그게 좀 네.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식단이네. 박정호 씨 탈출!